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강남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국 도심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이 가을철도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건수의 40%가량이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화재 원인의 절반가량이 부주의라고 하고요. 음식물 조리할 때나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같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제품이 오래되거나 보관이 잘못된 경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죠.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 후에 잔여 농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날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캠핑족들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캠핑장에 가연성 소재의 텐트나 각종 전열기구, 불 피우고 정리할 때 부주의 등도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사흘간의 연휴 동안 집에서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동하는 소방차 보면 느끼시겠지만요. 의외로 주변에서 빈번한 화재 사고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내일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추석 전후 발생한 금리, 공급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10월에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영화 축제가 있죠. 엊그제 개막해서 올해 28회를 맞고 있는데요. 공식 초청작 209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꿈꾸면서 그 명성을 이어온 이 영화제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을까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곳 바다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기본 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공항철도 독립구간 청라국제도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신분당선 신사부터 광교까지, 용인 에버라인 기흥에서 전대 에버랜드까지, 의정부 경전철 발곡부터 탑석까지 이용 시에는 별도의 운임이 적용되고요. 이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폭은 금액으로는 150원이고 비율로는 12% 인상입니다. 지하철만 이용해서 기본요금 구간으로 주 5일 출퇴근하는 이용객의 경우에는 월 5만 원이었던 교통비가 5만 6천 원으로 오르는 셈이죠. 네, 이게 누군가한테는 적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좀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왜 지하철 기본 요금을 올린 건가요?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운송 적자, 그러니까 이용객 한 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적자인데요. 이게 지하철은 755원, 시내버스는 658원이었다고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금을 지하철은 755원을, 시내버스는 658원을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뭐 물론 비용 절감, 경영 쇄신 등 이 서울교통공사의 자구 노력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 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써야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무임승차도 지하철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요금 인상 폭이 150원인데 이만큼 올리면 지하철 적자 해결에 괜찮은 수준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요구한 인상폭은 300원이었습니다. 200원은 올해 안으로 올리고 내년에 100원을 더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물가 상승과 국민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인상폭을 150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 또다시 150원을 올리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년이 돼봐야지 알겠죠. 서울시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면 3년 동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운송 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162억 원, 버스는 2,481억 원 줄어들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요금 현실화율, 그러니까 운송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인데요. 이건 2025년 기준 지하철이 71%, 버스는 75%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2025년 기준 적자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이 먹혀들어야지 경영이 지속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지하철 요금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무임승차,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전히 논란이 많죠. 예,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이용객 10명 중에 1명꼴로 집계가 되는데요.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2,311억 원, 2020년엔 2,161억 원, 뭐 이런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연구원의 2021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 보고서를 보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에 연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의 한 25%부터 34%까지를 보전할 수 있을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 문제를 단순히 이 서울교통공사의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요. 무임승차는 노인 교통복지이며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편엔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 원부터 3,361억 원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의 사회생활 영위를 도와주고 이동권을 보장한 덕분에 네.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230억 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908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 131억 원, 극단적 선택 감소 617억 원, 네. 우울증 감소 322억 원, 교통사고 감소 1152억 원. 뭐 이런 편익이 발생한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이걸 2020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네. 연간 약 3,65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적자가 막대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그 지하철 운영기관의 그 자구 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요금 인상은 결정된 거고 네. 교통비가 오를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기자님이 교통비 아끼는 방법을 찾아오셨다고요? 예. 먼저 조조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예. 수도권 전철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줍니다. 네. 인상 전 기본요금 1,250원 기준으로 250원이 할인된 1,000원이 적용되는 건데요. 요금이 오른 뒤에도 할인은 지속됩니다. 1,400원 기준으로 보면 기본요금은 20% 할인받아서 1,120원이 되고요. 이게 덜 붐비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 할인도 되고 네. 그리고
고즈넉한 시간에 조용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근데 이건 아침형 인간인 분들은 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요금 인상 전에 전기권을 구입하는 것도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인데요.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전기권은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로 정해져 있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한 달 동안 지하철 60회를 이용한다면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2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요금 인상은 내일부터라는 걸 감안하면 전기권 오르기 전에 가격에 살 수 있는 시한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오늘 안에 네, 전기권 구입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비를 아껴주는 카드도 있다고요. 예, 알뜰 교통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 요금 혜택을 주는 카드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전국 173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월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드사 등 발급 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라는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동거리에 따른 혜택은 최대 800m까지인데요. 네. 800m면 성인 평균 걸음으로 약 12분 정도 걸리는 걸음 거리이고요. 네. 하루에 12분 정도만 걸으면 건강도 환경도 직업 사정도 좋아지는 셈이죠. 이 대중교통 이용 금액별 적립액은 최대 250원부터 1,100원까지고요. 적립금 구간은 일반 청년층, 저소득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동행카드라는 것도 나온다고요? 네,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 5천 원을 충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를 비롯해서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 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요금이 다른 이 신분당선은 제외된다고 하고요. 예. 예. 서울에서 승차해서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 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아니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요금 올린다는 얘기 들으면 특히 그 예. 골병 라인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든 라인을 비롯해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9호선 또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굉장히 그 높잖아요. 이거 예. 이용하는 분들은 좀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 요금 인상에서 적자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혼잡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차 간격을 좁히고 열차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면 또 비용도 늘어나겠죠.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하철 운영 기관이 선택 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직장인을 3부로 나눠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조정하는 거죠. 자동차 5부제처럼.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굉장하게 뭐 반발이 따를 거예요. 공산당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시민들 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6시 30분 이전에 개찰구를 통과하면 20% 요금을 할인해 주잖아요. 네. 이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13년에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출퇴근 피크 시간인 오전
8시, 9시 때 혼잡도를 7%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7시 네. 45분 이전에 시내 중심 지역에는 16개 지하철의 출구를 통과하는 승객은 무료. 뭐 이런 무료. 식인 거죠. 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50% 할인. 아. 이런 식으로 했더니 혼잡도가 줄더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나서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현실을 모르고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야 할 문제죠. 교통문제 네. 해결하지 못하면 표 안 준다. 이렇게 압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심플한데요. 정치인들이 카메라 없이 혼잡 시간대 지하철 네. 10번만 타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카메라 없이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집과 관련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금리 정책인데요.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추석 전에 나온 9.16 공급대책 등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내 집에 어떻게 영향을 줄 이슈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이제 뭐 유튜버로 불려야 돼요. 유튜버죠. 너무 잘 되고 있던데 지금.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채널을 본 기억이 예전에 그 말벌 잡는 채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 고금리 시대가 계속된다고요. 좀 네네.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 최근 날씨가 많이 바뀌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10월 들어서 분위기가 약간 냉각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조금 금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금리랑 기준금리에 대해서 두 개로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기준금리를 좀 순용을 해서 시장금리가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금리가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인데 10년물 채권금리. 네. 미국 네. 10년물 채권금리가 최근 들어서 좀 급상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9월 13일에 있었던 연준 FOMC 이후로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고용도 좀 괜찮게 보다 보니까 10년물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이게 한국에는 무슨 영향이냐면은 작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되어 있는데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런 그렇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국내 시장 금리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고요. 현재 한미 금리차 뭐 벌어진 거는 맞는데 한미 금리차가 반드시 우리나라 외화 유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높아진 미국의 그 채권 금리를 우리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10월 19일에 금통위가 있고 이런 거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어제 그제 해서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금리는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그런 상품금리로 또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한파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까지요. 네. 내년 언제? 연준의 그 금리 피봇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그게 원래는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 9월이거나 11월에서 7월이 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갔었는데 현재는 24년 7월이 돼야지 피봇이 처음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봇이 잠깐만요. 피봇이 피봇은 뭐. 금리 방향을 이렇게 위로 바꾼다. 올리다가 아래로 바꾸는 고 그러니까 떨어진다. 네. 네. 그게 24년 7월의 첫 피봇이니까 만약에 그 가기 전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피봇 한 번 하더라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내년 말 돼야 아마도 그 연준금리 인하가 조금 체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24년 내내 약간 높은 금리를 체감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제가 정확히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이맘때 분명히
올해는 금리 낮춘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많이 그랬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오케이 올해는 주식을 좀 할만하겠구만. 아, 네. 그런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실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은 신호를 지속해서 줬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근데 그냥 거짓말로 하는 줄 알았죠. 이제 긴장하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죠. 네. 그거를 9월 정도 돼서야 시장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거는 시장이 그냥 너무 나태하게 그 연준의 메시지를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연준은 물가랑 고용을 책임지는 기관이지 성장률을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 FOMC 때 그런 멘트를 했어요. 성장률은 우리 롤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가 우리 롤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입장은 뭐냐면은 혹시 그럼 성장률이 무너져서라도 고용과 물가를 준수하게 된다면 연준 책임은 아니라는 거니까 이런 성장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위축하게 되고 이게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에 쿠션을 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저도 무섭습니다. 네. 그 금리 변동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직결이잖아요. 네.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네, 그런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 그래서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말에 바라봤던 23년 부동산 시장은 거의 총체적인 난국이고 시장 위축을 바라봤던 시장 분위기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연초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광역시도 3%, 네. 수도권은 평균 6%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가격 상승이 나왔냐, 뭐 데드캣 바운스냐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가장 직결되는 가격 결정 요소는 대출액이거든요. 그런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전체가 마이너스 9조를 기록했고 대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 3.5%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까지 올랐기 때문에 종전에 3%대 모기지에서 거의 한 200bp나 올라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 위축되고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왜 올랐냐면은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내렸고요. 대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 많았잖아요. 네, 대출은 뭘로 증가했냐면은 이젠 다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40조짜리가 있었고요. 그게 다 소진됐습니다. 아.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가 50년 만기 주담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50년 만기도 중요하지만 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가 올해는 4%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에서 5.1이었는데 현재는 3.9에서 4%로 모기지 금리를 해주거든요. 조달은 4% 중반으로 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4.5로 빌려서 4%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역마진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소위 할인 경쟁을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22년 말이랑 생각해보면 100bp 이상 인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금리와 무관한 40조 원짜리 특례모금자리 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적으로 대출 성장이 있었고 그 대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4월부터였는데요. 4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를 전망하게 되면은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하고 그리고 내년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선 답변에서 금리는 빼뜨렸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연말에 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피봇이 네. 9월이나 11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한 4월부터는 시장 금리도 내려가 버려요. 그 피봇을 반영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래요? 30bp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니까 특례론이 있죠. 시장 금리 내려갔죠. 7월 정도 되니까 특례론 한참 살아있고 시중은행 주담대에는 4%짜리로 100bp 내려간 대출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펼쳐져서 대출 성장이 나왔던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네. 9월부터는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준의 그 피봇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고 내년 5월도 아니고 내년 7월이고 점점 피봇 시점이 뒤로 가다 보니까는 이걸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특례로는 안타깝지만 9월 27일에 말 그대로 특례라는 이름을 붙는 론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에는 사라지고 우대형이라고 종전에 있었던 그 보금자리 론만 살아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특별한 대출 상품이 사라졌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 되어서,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선거도 있다 보니까 네. 선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많아서 상당히 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좀 냉각된 상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추석 직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8월 말쯤에 청와대에서 9월 위기설 없다라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9월 위기설도 없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8, 9월에 좀 튀었잖아요. 네. 7, 8월에 대출 성장에 따라서 튀다 보니까 공급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공급 대책이 추석 전에 되겠다 했는데 정말 추석 연휴 하루 전에 나와서 그 9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의 그 내용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공급 대책은 크게 보면은 12만 호 정도 되는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 이런 물량 면에서는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 지금 오히려 나오고 나서 더 비판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주택 공급이 올해 부족한 거는 주택이라는 게 인허가를 받으면은 그다음에 분양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인허가를 받고, 작년에 인허가 받고 분양착공을 하지 못한 주택이 현재 33만 호가 넘어가요. 그래서 올해 분양착공 실적이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인허가 받고 분양착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양이라는 게 결국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성이 좋아야지 되는 건데 그 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시점을 뒤로 이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올해 1.3 대책에서 6개월 신도시도 분양받고 6개월 내 분양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하면 된다라고 약간 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아, 올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하자 이러면서 미루다 보니까 이게 33만 원화 되고, 이게 현재 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올해 분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3년 후에 입주가 너무 적을 것 같다, 입주가 너무 적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로 갔기 때문에 9월에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 9월에 공급 대책은 자연스럽게 그 착공 대책이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네. 착공 대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착공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봤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니까 착공 대책은 없었고, 그 정책의 9.1 공급 대책의 결과는 올해 인허가가 연초 목표가 47만 인허가였는데 현재 인허가도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착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착공도 적고 인허가도 적은데 일단 인허가 목표인 47만이라도 남은 기간 좀 타이트하게 돌려서 47만 달성하겠다라고 보고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인허가도 목표 미스, 인허가 받았는데 착공도 목표 미스, 그래서 착공 미스니까 이런 공급 위기 사단이 나와가지고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인허가라도 47만 호 하겠다라고 보고서가 끝나니까 이게 정교함이나 이런 완결성인 측면에서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없네요. 네, 평가를 받게 되면서 네, 네. 이 9.16 대책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공급 대책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대출을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정부는 그 자산시장의 직접적 움직임, 집값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그 스탠스를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등락을 하더라도 정부가 막 개입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가 언제부터 개입을 했냐면은 PF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게 성장률을 잠식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돼서 즉 미분양 대책 내면서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대책 나면서 개입을 했는데 미분양이라는 게 결국 인허가 받고 분양 안 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분양이 그때 7만 5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만 2천 호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 정도 해서 내려왔고, 서울 근교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뭐 몇백 대 1 경쟁률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는 과열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미분양이 해소된 것 같지만, 애초에 이 대책이 나왔던 시점의 그 상황이라는 거는
토지를 샀던 그 시행사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60조 원 정도 되는 브릿지론을 받고 네. 이거를 건설사한테 넘기면서 분양착공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드렸던 얘기처럼 현재 분양착공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브릿지론 PF가 60조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본 PF로 못 넘어오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분양은 좋지만 지방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본 PF로 받으면 내가 미분양 리스크를 져야 되고 본인이 책임 준공해야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서 이 문을 아예 닫아버린 상태예요. 이게 1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16 대책에서 그 아까 12만 원 공급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시행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일어난 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줄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들한테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빌려주는 거를 주택금융공사랑 주택보증공사, 주도보증공한테 각각 5조 원씩 PF론을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0조 정도 더 주면서 아까 제가 이 사이즈가 60조라고 했잖아요. 10조 정도 더 주면서 이자 줄 수 있게 시행사한테 대출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본 PF로 넘어가고 분양하고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자를 줄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조 정도 더 공공기관 통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그 돈을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이자비 지급해라라고 하면서 생명 연장만 해줬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금융대책에 요 내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판 포인트가 많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기를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공급 부족 사태 가격 상승 문제 이거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공급 부족이 되겠네요. 네. 네네네. 현재 구조면은 자연스럽게 올해는 너무나 그 분양 착공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26년 전후로는 입주 감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너무 그 쫄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2008년, 2010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2010년. 그러니까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2009년, 10년 분양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평균 33만 호 정도 분양 착공하는 나라였는데요. 2010년도에는 그게 21만 호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2013년도에 그러니까 공급 위축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정반대 사례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분양을 무려 52만 호를 하거든요. 2015년에요? 네. 네. 그게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 내면서 주택 경기 살려주니까 그동안에 막 쌓여왔던 아까 인허가를 받고 공급하지 네. 못했던 그 펜딩 주택 물량들이 동시에 분양을 하게 되면서 분양이 평년비 1.7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급 폭탄이 온다. 입주 폭탄이 온다. 네. 입주 폭탄 오면 임차로 빠지고 네. 매매가도 빠질 거란 얘기를 그 당시 누가 했느냐? 뭐 저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당시 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장관이 그런 말을 네, 국토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상에서 올해 인허가 분양 착공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장기 평균 수요 대비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아시겠지만 2013년에 2010년도에 21만 호 분양 착공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냐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50만 호 넘는 주택 분양이 2018년에 준공됐는데 그게 임차료 하락 요인으로 작동했냐 있었죠. 그러니까 2018년, 19년 상반기에 수도권 역전세가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미세하게. 수도권 역전세가 잠실대 막 헬리오시티 9,500세대 입주하고 이러니까 송파권 전세가도 기억나요, 빠졌고, 기억나요. 네. 예, 그리고 2기 신도시가 2018년에 동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 수도권 전세 가격 일제히 하락을 해요. 한 2천만 원 단위로. 네. 그러니까 그때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19년 상반기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3, 4개월 만에 극복을 하고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6년에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임차료 상승 요인이 생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 우리 그냥 수요가 견조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게 2013년처럼 될 수 있고 18년처럼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에서는 수요가 그때 엄청나게 견조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네. 이거를 마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키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부 변동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변동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소형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번 대책 내기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뭐 포함하지 않는 거를 뭐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택 관련 규제가 좀 심해서 그 비주택으로 갔었던 게 20년, 21년 시장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그 비주택 쪽으로 갔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준공되기 임박하다 보니까요. 20년, 21년이니까 23, 24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됐을 때도 세제 관련 부담이 있으면은 준공 이후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관련해서 세제상의 혜택은 이번 대책에 내용이 빠져서 그냥 괜히 그냥 빈수레가 요란했던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만 하면은 단기적인 주택 수요를 맞추기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 다세대 이런 거는 준공 시점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그 오피스텔은 그래도 3, 4년 걸리지만 단독 다가구 이런 건 1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건설 자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조금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취지로 그 이 대책이 조금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이 되고 우대형은 근데 당분간 지속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특례론이라는 게 애초에 네. 종전부터 있었던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민간대출을 공공대출로 갈아타는 거 그리고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이름으로 딱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종전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자가 신청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특례 적격대출과 합쳐지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부부 합산 연소득에 제한 없이 그리고 21년 22년 1월부터 우리가 전부 다 DSR 영향을 받고 있는데 DSR도 안 보고 이러면서 대출이 열어주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수십조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출이 과잉 성장이 나오다 보니 과잉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9.13 금융 그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이 특례 부분은 빼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9억 주택을 뭐 소득 제한 없이 DSR 안 보고 이런 게 사라지고 우대형만 남기자 이게 종전의 보금자리형만 남기자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7일부터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론 없어졌고 6억 이하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특례론 신청하는 거는 내년 1월 30일까지는 하겠다. 어차피 특례론 1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남은 기간 한 4개월은 요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대형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서울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의 서울에는 우대론으로 살 수 있는 주택에 그 배치되는 지역이 거의 서울 최외곽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아파트 말고도 많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경기도로 가면은 주택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6억 원 이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권에 대한 그런 우대론 사용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례론 올해 계획은 이미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9월 13일에 대책 낼 때 95% 소진했고 우대론의 경우에는 초과 신청이 있더라도 일단 1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남은 기간에 주택 매수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이신 경우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우대론으로 빌려서 DSR 안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간 온기는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관건은 어쨌든 내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이런 형태의 특례론 같은 그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을 걸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 전체를 조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우대형 대상이 되면 그 이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집을 사는 게 안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집을 사야지 되는데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시장 그 일반 은행 모기지 대비해서 더 양호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우대형 종전부터 보금자리론은 왜 있었냐면은 가구 소득이 5개 단위로 5, 4, 3이 1분이 낮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주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지원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항상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DSL 안 본다고 그냥 네. 너무 무리해서 하지만 말라 약간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내지 오늘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부산이었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들으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